부모님이 드러났다고는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고 꼭 필요한가? 라는 고민이 드는 금융상품. 오늘은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전세계 7위. 개인의 96%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계약의 유지율은 그리 높지 않아요.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길기도 하고 보험료가 그리 만만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험은 지키다라는 뜻의 보아 위험에 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지킨다는 뜻인데요. 사람들끼리 미리 돈을 모아두었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제도가 보험이에요. 지진, 홍수, 기후위기, 전쟁과 같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큰 위험도 있고 아프고 다치고 죽고 준비 없이 오래 살 위험까지 보험은 이런 위험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험은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으로 나뉩니다.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공적보험이 우리의 위험을 대비하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적보험은 공적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로 하는 보험이고 자동차보험, 화재보험과 같이 재산상의 손해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료실비보험, 암보험은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있어서 재산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선 이 보험을 왜 가입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모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목적부터 살피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프거나 다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가족력이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보장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납입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보장해주는지, 보장금액은 얼마나 하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도 살펴봐야 해요. 보험은 이렇게 하라라고 권하기 조심스러운 상품이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고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험도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금융상품이죠. 불안은 보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대비한다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